안녕하세요. 평소 궁금했던 건강 관련 정보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경희의료원 닥터건강 톡톡입니다.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42%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성조숙증 아이는 성장판이 빠르게 다치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 남들보다 키가 작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성조숙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실 정혜운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성조숙증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성조숙증이라고 하면은 사춘기하고 관련된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 8세 생일이 되기 이전에 2차 성징인 유방 발현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 9세 생일 이전에 고환 크기가 증가하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빠른 이유는 정상적으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정상적인 시기는 만 10세 전후에 유방 발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12세 전후에 나타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빨라지는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조숙증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유전적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성조숙증은 많은 경우 여자아이들한테서 일단 남자아이들보다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자아이들의 90에서 95% 정도는 특별히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특발성 성조숙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많게는 뭐 75%까지 적게는 25%에서 성조숙증이 발병을 하게끔 하는 다른 원인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그럼 사춘기가 오는 시기에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주냐,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구 결과에서 부모의 사춘기가 오는 시기랑 진행하는 속도가 그 아이의 사춘기랑 연관이 있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유전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흔히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부분들은 식품 섭취, 그리고 비만, 그리고 환경 호르몬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성조숙증일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성조숙증일 경우에는 2차 성징이 일단 너무 빠른 시기에 나타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방 발현, 즉 가슴에 멍울이 잡히기 시작하고요. 남자아이들은 실은 알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고환 크기가 이제 크기가 크게 진행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도 실은 2차 성징의 발현을 알아채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2차 성징이 확실히 발현했는지 여부를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성장판 상태가 어떤지, 사춘기 관련된 다른 동반 질환 들이 같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조숙증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치료는 꼭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성조숙증의 치료는 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그러한 주사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제형마다 투약하는 기간은 조금 다른데요. 4주에 한 번 내지는 12주에 한 번 정도로 이 억제제 투약을 유지를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조숙증으로 오는
오는 그런 모든 아이들이 치료가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확한 이제 환자 상태를 파악해서 그 발육 단계에 따라 그 환자의 나이랑 그리고 그 환자의 키를 고려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성장, 성인 키에 대한 예후가 매우 좋지 않거나 초경 시기가 너무 빠를 것 같거나 아니면 이와 동반되는 어떠한 정신 아니면 심리학적인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혜은 교수와 함께 성조숙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성조숙증은 조기에 발견해서 올바로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님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경희의료원 닥터건강 톡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